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한국 방송사하고 이제 필리핀의 마약이 어떻게 한국으로 유통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범죄자들이 어떻게 이제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마약 유통에 관심을 갖고 그 루트를 어떻게 구매하고 이제 판매한 루트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 카르텔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그 취재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제 마약을 유통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일단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말로만 듣던 이제 과광열이가 이제 필리핀에서 마약 유통 과정을 알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냐, 뭐, 무수한 이렇게 증언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박학열이가 이제 살인범에서 이제 마약 유통을 하게 됐냐. 이 과정은 이제 박학열이에 의해서, 감방에 이제 백구단 수용소에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박학열이의 마약을 배달을 했다는 그런 이후반으로 이제 체포돼서 박항열이하고 또 같이 이제 백구단에 생활하면서, 그 박항열이를 아주 이렇게, 박항열이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가 찾던 와중에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왜 D를 캐고 다니느냐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박광렬이가 비쿠탄 수용소 내에서 이제 마약 유통 과정을 배웠고 어떻게 해서 마약을 시작하게 됐냐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마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이제 외국인 수용소 외국인 수용소에서는 이제 한국인만 수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다국적 사람들이 이제 한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는 과정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기존에 마약 관련해서 일을 하던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워낙 요즘 이제 필리핀 전역에서 이제 교도소는 이제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비꼬땅 수용소에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뭐,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좀길 수도 있지만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벌을 받고 뭐 길게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짧게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사만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약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점조직이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박광렬이가 이제 한국에 이제 약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문제는 이제 교도소 내에서 뭐 범죄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 이제 특히 이제 필리핀 현지 교도소하고 달리 외국인 수용소, 잠시 머무르는 그 안에서 그런 이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항열이도 이제 그 백구단 수용소 내에서 이제 마약 유통 과정을 배웠고, 얼마 전에 이제 태안 저수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왔던 강주천이도 이제 오자마자 이제 필리핀에서 체포돼서 이민국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마약을 이제, 탈출해서
잡혔는데, 그때 이제 마약 1kg가, 체포 당시에 1kg가 나왔고, 약 자체도 이제 빚고 따냈어. 있는 동안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도망간 상태에서 이제 약을 또, 누군가에게 받아서 그 약을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여기서 나오는 뭐, 약이 몇백 그램, 뭐, 이런저런 이제 다들 이제 자기가 이제 약을 하기 위해서 쓰는 양이겠지만, 약이 뭐, 1kg가 넘는다든가, 이 상당수는 전부 다 이제 한국에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는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점조직이 잘 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서 어떤 그런 걸 하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다 점조직이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이제 약을 이제 또 사업적으로 약계 손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NBA 국장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앙젤레스 빵빵가 쪽에서 이제 약이 NBA에 의해서 이렇게 마약 관계자들을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마약이 이제 500kg이 이제 적발되어 상당히 많은 약이 적발이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NBA 쪽 가서 물어봤더만은 이제 대부분 이제 약은 뭐 직접적으로 뭐 대부분 이제 마약 관련돼서 체포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없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약을 많이 판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은 이제 현지 필리핀 쪽을 마켓으로 생각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한테만 팔다 보니까 현지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또더 은밀하게 더 크게 리스크 없이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또 어린애가 있으면, 또, 몰래, 때 어린애들 기저귀에 또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필리핀을 여행을 오는 경우는, 다들 뭐 개인 여행도 되겠지만 이제 단체로 이제 관광을 오거나 할때 자기 짐은 남들한테 절대 맡기면 안 되고 또 현지 가이드한테도 자기 짐의 짐을 이제 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만지게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보면, 과거년에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이제, 현지 조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친구가 조력자가 되고, 뭐, 뒷심부름도 하고 하는데, 필리핀에서 좀 민감한 얘기지만, 이제 현지 필리핀 여성들하고 생활하면서 이제 아기를 낳고 또 삶, 가정에 많이 어렵다 보면, 이제 현지 이제 필리핀 사람, 여자가 이제 약을 구하고, 남자는 이제 한국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한국인이 이제, 뭐, 혼자 뭐 얼굴 대놓고, 뭐, 어디 가서 약을 구한다든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조력자는 이제, 현지 여성들이 이제, 조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워낙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이제 뭐 택배라든가 이런 쪽에 세관 통관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가끔 약이 나온다는 얘기, 통관하는 차들 사이에서 뭐 그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기존의 거래 업체가 아니면 뭐 새로운 사람이 이제 물건을 이제 하면 좀 의심스러우면 뜯어봐도 되냐라고 전화를 한답니다. 그만큼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택배라든가 뭐 항공화물 이런 거 자체를 다 한국에서 검수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어렵게 생각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워낙 이제 돈을 목적으로 내가 이제 한국에서 범법자로서 이제 크리미널 범죄자가 이제 필리핀 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갈 의사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돈이 되는 방법을 찾다 보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제 누가 어떤 일을 한다, 누가 저 친구가 의심스럽다 그래도 고소고발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고발한 사람, 고소자들에 대한 이제 신분은 이제 보장해 줄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제 돈을 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돈을 주고 또 누가 나를 이제 고발했냐 해가지고 이제 고발자를 이제 누군지 신분을 이제 아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옆집에 누가 뭘 하고 있는 걸 이제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있지만 함부로 또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필리핀에서 하다못해 이제 앙겔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인식당에 총기 강도들이 많은데도 요즘은 다들 이제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워낙 이제 팬데믹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필리핀 쪽에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우려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도 다 덮는 분위기고 그렇다 해갖고 뭐 연말 연시 요즘은 다른 해보다 더좀 다들 물가도 상승하고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뭐 어려우니까 다들 뭐안 좋은 이미지가 이제 한국에 뭐 비춰지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단체에서도 한인회라든가 이런 뭐각 지역 뭐 한인회 뭐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들 뭐 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의 안 좋은 쪽 뉴스는 이제 예전처럼 이제 한국에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다들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유빌리버드 교도소에 이제 한국인 장기수들이 이제 12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법무부에 얘기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워낙 이제 늦어지니까 이제 교도관청 쪽에서 자꾸 늦어진다 해갖고 이제 문틸루파 이제 유빌리베드 교도소 관청 가서 어떻게 서류가 진행되냐 확인해 봤더만 이제 큰 관심을 안 갖다 이제 제가 가갖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막 서류도 사인도 받아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진행이 빨리 될것 같습니다. 12명의 이제 재소자들 중에 6명을 인터뷰를 하겠다 하고 싶다.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12명 중에 박광열이는 이제, 인터뷰를 이제, 목록에 없었습니다. 뭐 없다 그래도 이제 뭐, 한명한명 불러갖고 인터뷰가 하는 게 아니라, 막 직접 들어가서, 교도소 내에서 이제, 사람들 다 사는 것도 봐야 되고, 뭐, 거기서, 하면 이제 박영일이 어떻게 다른 재소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더잘 꾸며놓고 생활하는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워낙 이제 마약이 이제
필리핀에서는 저렴하고 한국에서 돈이 되고 또 인터넷 보급으로 해갖고 이제 텔레그램 이제 전화상으로도 쉽게 이제 뭐 여러 사람이 할 수, 뭐 하는 게 아니라 전화기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범죄 수단이 또 수익 수단 뭐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